안녕하세요. 주경복TV의 주경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정교육에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그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그 가정에서 교육을 해 나갈 때 첫째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편견이라는 겁니다. 편견. 우리가 할수 있을까? 이제 부모님들이요, 이 성경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른다 라는 그 편견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많이 알고 계세요. 이 편견을 깨면은 할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요, 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전문가라는 겁니다. 그 공부를 통해서 전문가가 되었지, 갑자기 전문가가 된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먼저 편견을 깨어서, 해야 된다. 이것을, 그런 의식의 변화, 왜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방향, 이런 부분이 먼저 정확하게 잡혀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안 하면요,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잘해 주시겠지. 강한 믿음을 갖는 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다스리고, 하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잘 키우는 그런 책임감을 주셨다는 겁니다. 1차적인 책임감이 누구입니까? 부모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요, 편견을 깨고 일단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작한다고 찬송 부르고 설교하는 식으로 그냥 내용을 일방적으로 쭉 얘기하고 기도하고 끝. 그렇게 하면요, 안 합니다, 아이들이. 아이들도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랑 같이 해 나갈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공감이라는 겁니다. 공감대 아이들이랑 이야기하고 토론하면서 이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아이들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그렇게 부모님들이 이해했을 때이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결국은 일단은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 시작하고 나서는요 계속 그 방법에 대해서 점검해보고 다듬고 더 좋은 방법을 가도록 애쓰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을 해야 돼요. 약속을 해야 되겠다. 어느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 매일이면 매일이면 한 번, 이틀에 한 번이면 한 번. 이꼭 해야 되겠다. 약속을 정하고는 꾸준하게 하면 그게 굉장한 힘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이요. 그래서요, 또 부모님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공부도 욕심을 내서 너무 많이 해버리면요, 안 돼요. 이게 공부도 하는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 놀라운 특권에 그 책에 이제 그런 방법을 좀 자세히 적었습니다. 그 책만으로도 해도 좀 충분합니다. 한두 번, 세번 정도 읽어보시고, 그리고 제가 강의하는 거 듣고, 자문 강의하는 것도 듣고 하면서요, 어떻게 해 나갈 건가를 짧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A4용지로 만들어서요, 아이들하고 이야기하고 공부하고, 그리고는 끝나고 나서요, 이때 또 메모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요, 굉장히 발전이 돼요. 그게 무엇을 가르친다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같이 만들어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우리가 주인인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경외한다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가고 부모님들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 노력하는 모습을 볼때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부모님의 영향만큼 아이들 수준도
커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 사교육이나 이런 거 보면요, 학원, 과외 굉장히 부모님들이 많이 맡기고 하는데요. 저는 하나 권해드리고 싶은 말은요, 어떤 방송이나 사람이나 어떤 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런 부분보다요, 기본 본질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 미래에 대해서요. 어디까지나 그 세계는요, 경제적인 것과 돈에 관련된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이런 책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봐야 돼요. 부모님들이 많은 돈을 두고 투자도 하지만 스스로가 그책 공부에 대한 공부를, 책을 보고 공부를 하다 보면요, 생각들이 많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게 참 필요합니다. 그럼 왜 책인가 했을 때요, 참 책이라는 것이 그래 쉽게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책이라는 것이 시간이 걸리고, 전체적이고, 어떤 체계적인 게 잡혀 있었고, 객관적으로 굉장히 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도 좀 많이 봐야지,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눈이 달라져요. 무엇이 좋은 책인가라는 것을 볼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제가 기도 놀라운 특권에서도 그런 비유를 던 적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공부를, 책을 봐야 되겠다 하면서 책을 모으기 시작했다라는 그 이야기에서요. 참, 그런 부분을 제가 소상하게 얘기해 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것은 책을 보는 눈입니다. 눈. 이런 눈이 있을 때그 책을 찾아내고 그 책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면서 그리 하다 보면 새로운 세계가 열릴 수가 있거든요. 그게 수고가 들어가요. 수고가. 그래서 강의하고 이런 책하고 달라요. 우리가 강의라는 것은 좀 편하게 들을 수가 있지만 책은요, 읽기도 힘들고 소화시키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공부해 나가면 좋냐면 책을 통해서 전체적인 틀을, 알고 기준을 찾고 나서 강의를 들으면서 좀더 세부적으로 다듬어가는 형태로 가면 좋아요. 근데 반대로 가죠. 왜? 쉽게 강의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근데 강의만 자꾸 들으면요, 큰 발전이 없다는 겁니다. 이 전체를 봤을 때 부분을 이해하면은 그 부분이 한두 가지지만 전체를 알면요, 그 한두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 다섯 가지, 많게는 열 가지까지 깨달아질 수 있는 연결고리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근데 부분적으로 자꾸 공부하면 어떡해요? 그것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교육적으로 참 중요한 거거든요.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중요한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는 도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계속 이 만들어 가는 걸로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 노력, 수고, 공부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줄 때 이런 것이 가능해지리라 여겨집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